네, 안녕하세요. 이번 CTF 패킷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문자가 와서 저희가 보안 담당자는 적힌 주소로 이렇게 접속을 했죠. 어떤 걸로 접속을 접수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취약점 테스트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주소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패킷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패킷을 꼼꼼하게 하나씩 좀 보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격자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좀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패킷과 그 다음에 돈을 요구했던 패킷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특이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TCP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TCP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 베이스 테스트 데이터, 뭐 데이터가 좀 주고받고 있는 형태들도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뭐가 이렇게 큰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TCP 계열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 정보에서 그러면 리퀘스트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공격자가 현재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아니면 패킷에서 서버 대상으로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의심되는 패킷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인데 지금 현재 80포트 대상으로, 여기도 이제 80포트죠. 이렇게 대상으로 보면은 대부라고 하는 것 들이 이제 뜹니다. 대부고요. 그다음 대부 테스트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품메소드가 허용되어 있을 때, 품메소드가 허용되어 있을 때 원격에서 이 품메소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게 메소드죠. 웹 대부 취약점에 그러한 품메소드 허용을 위해서 다양한 그 파일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약점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거나 정말로 올라와져 있거나 공격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자가 요청을 했겠죠. 내가 좀 성공을 했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 해줄 테니까 저돈좀 줘라, 뭐 이런 의미의 그런 문제겠죠. 이런 의미의 문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태티스에서 컨버세이션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컨버세이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트 IP 주소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정보인데, 통계 정보인데, 여기서 이제 포트 정보들을 기준으로, 이게 데스네이션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데스네이션인데, 요 포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80포트나 443포트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현재 공격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공격자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트들을 보시면은, 현재 56으로 열려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이제 포트들이 그렇게 크게 의심되지 않아요. 80포트, 443포트인데 얘만 지금 현재 보면은 5656으로 연결돼 있어요. 5656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정한 일부러 만든 그러한 포트이다, 일부러 연 포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요런 포트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요런 포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보시면은 이제 취약점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돈을 요구하는 주소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나씩 좀 해야겠지만은 우선 후다닥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패킷을,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패킷들을 보면 이건 TCP 그냥 포트거든요. TCP 포트인데 TCP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토콜,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보라색으로 TCP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5656이라고 포트 있죠. SRC 포트라고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바로 이런 식으로 짧으니까 5656으로 확인하면은 바로 요 포트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의심되는 거죠. 아까 의심됐던 그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의심 포트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목적인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팔로우에서 우리가 TCP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P 스트링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Hello, I'm MS 어드민이다. 오케이. 요 페이지가 취약하다. 아,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쳤습니다. 어디냐?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 네가 비트코인을 보내면 내가 테스트해줄게. 요 어드레스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다. 오케이. 했는데, 아,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고 여기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종적인 주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비트코인 주소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 주소죠. 이게 실제 이제 정답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TCP 스캔의 그러한 간단한 패킷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한 사례들,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